의회의 인사였죠. 박지원 국정원장.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이 됐습니다. 그렇죠? 야, 이 박지원 국정원장이 임명된 것은 청와대 주변에서도 몰랐대요. 청와대 주변에서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을 어떻게 봐야 되냐면요. 첫째, 남북 관계에 속도를 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다. 그렇죠?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태까지 남북 관계의 속도가 지지부진하고 한미 워킹그룹이라는 어떤 그 족쇄가 사실상 남북 관계의 진전을 막아왔는데, 여기서 이제 박지원 국정원장의 임명은 두 가지의 의미로 볼수 있어요. 첫째, 국내에서도 북한을 향한 메시지, 적극적인 남북 관계를 모색하겠다. 두 번째, 미국을 향한 메시지. 하나는 미국도 박지원 하면 누구예요? 문재인 대통령의 영원한 비서실장이라는 소리가 있었고, 이제는 문재인 정부에서 여러분들 왜 국정원장이 중요하냐면요. 남북 정상회담이나 뭐 같은 거할때 국정원인 원장이 제일 먼저 가서 사전 조율을 합니다. 그렇죠? 서훈 국정원장이 과거에 김정은 위원장과 문재인 대통령이 어떤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할 때, 그렇죠? 남북 정상회담 같은 거할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국정원장이 먼저 가서 사전 조율을 해요. 사전 조율을 다 국정원장이에요. 그 다음에 통일부가 나서고, 그 다음에 청와대 안보실이 나서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거는 제 뇌피셜이지만 박지원 원장은 정무적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굳이 문재인 대통령이 시키지 않아도 굉장히 일을 일사천리하게 진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당시에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문화관광부 장관일 때 박지원 장관이 2000년 6월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사시켰잖아요. 남북 정상회담 2006년에 그 당시에 박지원 장관이 성사시킬 때 문화관광부 장관이었는데도 성사시켰고, 그리고 북한이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미가 있겠죠. 왜?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박지원 하면 누구야? 자기 아버지 세대 때 김대중 대통령과 함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었던 사람이죠. 그건 무슨 말이에요? 예우를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김정은 위원장 입장에서는 자기 아버지랑 같이 남북 정상회담을 만들던 박지원 장관이 국정원장으로 임명돼서 사전 김정은 위원장과 남북 정상회담 이런 것들을 조율을 하게 되면 굉장히 예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북한 입장에서도 아, 급이 맞는 사람을 보냈구나라는 생각을 할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남북 문제의 돌파구가, 이거는 무엇이냐면 남북이 적극적으로 속도를 내서 개선을 한다는 뜻이라서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굉장히 크죠.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가 크고, 두 번째, 제가 볼 때는 남과 북이 이제는 할수 있는 것은 선제적으로 하겠다. 제가 늘 말씀드렸던 게 선조치 후 협상이라는 카드가 있었죠. 그래서 지금 그 서훈 국정원장은 안보실로 돌아왔고, 임종석 전 실장은 특보로 가고, 그래서 누구보다도 대북 라인을 강화시켰다는 것은 선조치 후 보고에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제는 남북이 주도적으로 남북 문제를 그러니까 남한이 주도적으로 남북 문제에 해결할, 그쵸? 의지가 강하다라고 여러분들 보시고, 이제 여기서 이제 큰게 뭐냐? 그러면 미국은요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죠. 여태까지 미국이 방해해서 남북 문제가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 이제 와서 문재인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언급을 하고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한다라고 남북 문제가 진전이 되겠습니까? 라는 반박이 있을 수 있겠죠.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미 정상회담을 문재인 대통령이 이끌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종전선언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할수 있는 유일하게 현재 대통령으로서 할수 있는 것은 종전선언밖에 없어요. 종전선언. 왜 그러냐면 이 종전선언은 그 당시 대통령이 권한을 가지고 남북미가 할수 있는 유일한 카드예요. 지금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낮죠.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굉장히 낮은데, 트럼프가 지금 어떤 정책적으로 북한에게 어떤 카드를 내밀 수가 없죠. 생각해주시면, 앞으로 뭐 대북 지원, 얼마, 1년에 인도적 지원을 미국이 하겠다. 이런 카드를 지금 트럼프가 내밀 수가 없어요. 왜? 설사 내민다 그래도 북한이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당연히 여태까지 북한이 볼 때는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든지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을 하게 되면 기존에 있던 트럼프의 대북 정책을 완전 뒤집어 버릴 수 있죠. 원점부터 검토한다라고 하면 이거는 누가 봐도 기존에 지금 트럼프가 만약에 대북 유화책을 쓰거나 그러면 북한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거죠. 두 번째, 트럼프는 대북 유화책을 쓸수 없습니다. 왜? 지금 선거를 앞두고 굉장히 트럼프가 불리한 상황에서 미국 국민은 북한에게 양보를 하거나 퍼주기식에 트럼프가 북한과의 협상을 할 경우에는 오히려 대선 전국에 더 빨간불이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트럼프는 대북 퍼주기나 그렇다 그래갖고 강경책을 펼칠 수도 없어요. 그렇고 북한 입장에서도 트럼프가 뭐 같은 걸 던져준다 그래갖고 아, 미국이 이렇게 한다더라 그래갖고 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도 뭔가를 내놓지를 않겠죠. 왜? 트럼프가 재선 가능성이 낮고 새로운 대통령이 북한 대북 문제에 대해서는 원점 검토한다 그러면 또다시 북한이 뭔가 뭐 영변 핵산차를 뭐 수용하겠다, 어디 미사일 기지를 폭파하겠다 이렇게 또다시 북한이 카드를 내밀었다가 또 미국의 전략에 의해서 모든 게 바뀌어 버릴 경우에는 북한이 또 손해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결국은 현재 북한은 그 어떤 카드도 미국에게 제시하지 않을 것이다. 그거를 잘 알고 있는 미국은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유화 정책을 펼치지도 않을 것이다. 대선에 오히려 악영향을 줄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유일하게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신 북미 어떤 정상회담은 종전선언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종전선언은 자기가 현직의 권력을 갖고 있을 때 남, 북, 미 3자가 결의해서 전쟁을 휴전 상태가 아닌 존중 상태로 그리고 평화협정을 맺게끔 하는 것은 트럼프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러면 뭐 나중에 향후 전 세계 평화를 이바지하거나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내놓을 수 있는 카드는 종전선언 카드밖에 없다. 그 다음에 그래서 저기 박지원 국정원장의 카드는 이런 트럼프가 어떤 한계에 여러분들 저걸 아셔야 돼요. 트럼프가 왜 지금 미국에서 당선 가능성이 20% 미만으로 나오냐면요. 과거에 트럼프가 당선될 때 가장 트럼프를 적극적으로 지지했던 측이 미국의 50대 남자들이에요. 미국의 그 50대 중년 이상의 남자들이 힐러리를 너무 극혐했어요. 그 백인 50대 남자들이 무슨 여자가 대통령이야라는 가부장적인 생각에 갇혀 있어갖고 미국 50대 남자들이 힐러리 클린턴을 극혐을 하면서 백인 몰표가 트럼프에게 갔던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가 몰표를 받으면서 힐러리 클린턴을 이기면서 대통령이 됐던 거예요. 근데 왜 지금 트럼프의 어떤 당선이 사실상 끝났다라고 현재까지 볼 때는 그러냐면 조 바이든이 백인이에요. 그렇죠? 조 바이든이 백인이기 때문에 과거에는 힐러리이기 때문에 트럼프에게 갔던 백인표가 굳이 조 바이든이 있는데 백인 남자들이 트럼프에게 표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트럼프가 몰표를 받을 데가 없어요. 그 당시는 힐러리라는 여성 대통령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미국의 50당 이상의 중년 남자들이 트럼프에게 몰표를 줬는데 조 바이든도 백인 후보예요. 트럼프도 백인 후보예요. 이미지는 아무리 무능이나 뭐 별로 한게 없다 그래도 조 바이든을 찍는다라고 백인 남성들이 굳이 트럼프에게 목숨 걸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예. 그래서 트럼프가 대선에 굉장히 먹구름이 꼈다라는 분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박지원 국정원장의 의미 두 가지. 이제 남북이 주도적으로 할수 있는 거는 적극적으로 속도예요. 속도. 속도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제는 이제 좀 뻔하죠. 이제는 인사청문회를 국정원장이니까 거쳐야 되겠죠. 그러면 당연히 저 수구 세력들이 나오는 건 뭐죠? 대북 송금 사건. 또 대북 송금 사건을 들고 나와서 그 당시 노무현 정부와
김대중 정부를 이간질하려는 청문회가 뻔하게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2003년 노무현 대통령 출범 직후 대북 송금 특검이 일어나서 그 당시 그런 문제들을 들고 나올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때요? 박지원의 어떤 정말 이 국정원장 임명은 이건 문재인 대통령의 여러 포석이 있고 정말 이 대단한 어떤 정치 감각이다. 그래서 김정은 위원장도 박지원 국정원장을 굉장히 예우로 할 수밖에 없고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어떤 미국에게 보내는 메시지는 강한 이제는 북미 관계에 있어서 남북 관계에 있어서 박지원 국정원장을 임명했다는 것은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여기에 하나 더 플러스 하나 하면 박지원 전 의원이 국정원장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굳이 누군가가 명령을 내리지 않아도 우리나라의 어떤 이 국정원이라는 조직을 얼마든지 박지원 원장이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긴장할 수밖에 없다. 저는 거기까지 봅니다. 국정원장에 박지원이 들어가는 순간 검찰도 긴장할 것이다. 예. 그래서 겉으로는 남북 문제의 돌파구, 그 다음에 이건 굳이 말 안 해도 이 정부 감각에 의해서 국정원을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검찰도 긴장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척하면 척이지. 윤석열 척하면 척이지. 그렇죠?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 포석이 있는데 남북관계의 속도전, 그 다음에 북미관계는 대통령이 추진해서 종전선언을 이끌어내고 남북경협 금강산관광 그 다음에 개성공장 재개 여러가지 인적 교류는 국정원과 그 다음에 청와대 파트 뭐 임종석 실장 특보 서훈 안보실장 이렇게 해갖고 굉장히 앞으로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